액션 장면이 나오자 영화관 의자가 움직이면서 바람이 불고 물까지 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4DX 상영관입니다. 특수 환경 장비와 모션 의자가 결합돼 영화 장면에 따라 오감 체험이 가능합니다. 글로벌에 지금 저희 37개국, 그다음에 237개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 그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2009년 상암 CGV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국에 4DX관은 31개관이 운영 중에 있고요.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영화 산업 박람회. 한국의 한 업체가 토탈 시네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참가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화와 기술을 융합한 컬처 플렉스라는 콘셉트를 내세우며 4DX와 스크린X 등의 다양한 특별관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영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신기술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상영관이 있는 곳은 중국. 세계 4DX 영화관 점유율 23%를 차지하며 51개 상영관을 운영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개봉하는 작품 수와 관람객도 눈에 띌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4DX로 개봉한 영화는 75개, 1천만 명 이상이 관람하며 지금까지 총 누적 관객 수도 3천만 명 이상에 이릅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와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통해 매년 새로운 4D 기술을 개발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인기 비결입니다. 아이 스튜디오라는 전문가 그 4D 에디팅 그룹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하고 한 보름간 협업을 해가지고 4D 에디팅을 하는데 영화 장면과 4D 효과의 어떤 매칭률이 굉장히 높아서 관객들이 많이 찾아주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DX 바람과 함께 또 하나의 영화 관람 문화로 자리 잡은 4D 영화. 뛰어난 기술력과 다양한 콘텐츠를 내세운 국내 4DX가 세계 4D 영화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채널아이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